우리 사장님 사부님 살아계실 때는 조금 고향스럽진 않으셨는데 아유 다들 배고파서 웃자 후딱 식당으로 가 어? 저 사모님 여기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이 효순이 저거 6살 때 아무르다 근데 내가 뉘실까? 아 아니 괜찮아 알고 보니 중요한 일이었구나 네 얼른 집에 가요 그래 집이 뭐니? 멀어도 돼 천천히 해 멀긴요 진짜 저기예요 저기 정말 크고 아니 가깝구나 금방 갔다 올게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근데 댁이 뉘시라고? 난 잃어버린 적도 없어. 영영 못 찾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오랜만에 열어보는 거라서 저기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쩔까? 아, 아줌니도 참 이상도시다. 왜 물 버리는 쪽으로 뛰어들어요? 뛰어들기를. 참이하뇨. 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괜찮아요. 말리면 되죠 뭐. 비린내가 나기는 좀 하지만 뭐 비린내가 많이 나네요. 돌아가신 엄마 오시라면서
내가 잊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옷 마를 때까지만 입고 있을게. 왜 그러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고맙다. 아줌마, 황신에 닮았어요. 어머, 얘 그럴 리가 있니? 난 정준이 닮았어, 얘. 우리 엄마도 황신에 닮았었는데. 그래. 나도 황신에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 너 얘 왜 그러니? 뭘까요? 내가 뭐 잘못했니? 옷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 고맙다. 옷이 정말로 잘 어울려요. 아니,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응? 모르겠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났잖아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 고맙다. 들어가 보세요, 아줌마. 고맙다. 누구야? 삼촌, 내 수학여행 가방 못 봤어? 응? 수학여행 가방. 기훈 오빠가 사준 거 이렇게 초록색 체크무늬 이렇게 있고 못 봤어? 그거 너 지난번에 다락방에 갖고 올라갔잖아. 찾아다 줘? 아니, 감춰줘. 에? 감춰줘. 꽁꽁 숨겨줘, 삼촌. 뭐?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출시가 가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봐, 이봐. 여름까지는 어떻게든지 시장에 내보내야 돼. 니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남의 돈 공으로 먹자고 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배줘? 이거 안 되겠구만. 퇴근할 생각 말고 기다려. 연구소로 곧장 갈 테니까. 끊어!
죄송합니다. 통화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효선이가. 아, 효선이가. 예. 그런데 무슨 일로? 모르는 사람한테